오늘 살 수 있어요? 네, 오늘 살 수 있어요. 물건이 없을 수도 있어요. 요거는 근데 좀 세니까 저는 하얀색이 더 좋거든요. 구찌 아디다스. 제가 구찌랑 아디다스 신발을 샀어요. 이거 그때 팝업 가가지고. 이 박스인데 구찌의 신발 탭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 구찌 아디다스 로고가 딱 들어가 있습니다. 이번에 구찌 아디다스 보니까 진짜 다 예쁘던데 가격은 좀 있다. 여기 구찌에 아디다스와 구찌의 패턴들이 들어가 있고 아 되게 좀 여러분들한테 미안해서 닦아낸 슈. 아 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. 제가 리뷰를 안 할 생각으로 사실은 그냥 신어버렸는데 보시면 닦으면서 말씀드릴게요. 그래서 여기 특이할 만한 점은 여기에 이제 구찌라고 쓰여져 있다. 아디다스가 아니라. 그 말인즉슨 이번 콜라보를 위해서 몰드를 새로 하나 만들었다는 거예요. 이렇게 금형을 짰다는 얘기죠. 죄송합니다 여러분. 이 밑에도 구찌의 로고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. 구찌 메이드 인 이탈리라고 쓰여져 있고 아디다스 구찌, 아디다스 아디다스 구찌 뭐 이렇게 좀 섞여서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신발을 제가 일주일 정도를 쫙 신어봤는데 너무 편합니다. 가질이 이렇게 편했나?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편했고 일단은 포장 자체도 여기에 한 겹이 들어가 있고요. 그러니까 얘가 3배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가 또 쌓여 이렇게 쌓이더라고요. 굉장히 대접받는 느낌으로 신발을 만들었다 해서 그게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고 저는 어차피 이거는 왔다 갔다 신을 거니까 다 빼놓긴 할 텐데 여분끈으로는 크림 색깔이네. 크림 색깔 여분끈이 들어가 있고요. 그다음에 제가 가장 예쁘게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이 후면이에요. 여기 아디다스의 로고랑 구찌 구찌의 로고가 딱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이 색깔 자체도 굉장히 고급스럽거든요. 옆에 보시면 삼손도 같은 가죽 재질인데 이 남색의 가죽이 너무 예쁘다. 색감이랑 가죽의 질감이 너무 예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 금색으로 가젤이라고 타이핑이 들어가 있습니다. 가격이 이제 한 112만 원 정도 하는데 구찌의 일반적인 뭐 라이톤이나 이런 신발보다는 저렴합니다만 아디다스의 신발보다는 높은 그런 가격대를 자랑을 하고 있는 그런 신발이다라는 말씀. 그래서 가젤의 굉장히 여러 가지 컬러들이 이번에 구찌와 함께 발매가 됐는데 좀 화려한 하늘색 벨벳도 있었고 뭐 핑크색도 있었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오리지널리틱한 요 색상이 가장 예쁘더라 라는 생각을 해서 이 제품을 구매를 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궁금해 하실까봐 제가 좀 신었던 거지만 이렇게 보여드렸고요. 혓바닥에도 구찌와 아디다스 로고가 들어가 있고 인솔에도 구찌 메이드 인 이탈리라고 쓰여져 있는 것을 가볍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. 굉장히 간편하게 막 신을 수 있는 신발인데 가격대가 좀 부담되잖아요. 그럴 때는 그냥 비싼 신발이라고 막 이렇게 걸으면 또 멋이 없어요. 그냥 무심하게 툭툭 신었는데 왜 아디다스네? 하고 했는데 싹 보이는 게 구찌가 싹 보인다든지 이런 재미가 있는 신발이다. 저는 만족스럽게 꽤 오랫동안 신었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다음에 더 재밌는 신발 얘기 들어볼게요, 여러분. 더 많은 제가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 더 많은 신발들을 쩍쩍 사야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텐데 죄송하고요. 돈 더 많이 벌어서 여러분 많은 신발을 리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